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얘기하던 우리들의 평범했던 일상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의 좌절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지쳐 고통스럽기까지 분명한 위기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또 한 번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같이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남 시립합창단 지휘자 권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녹화 연주회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곡은 밥 칠콧이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재즈 미사입니다. 원래 미사 그러면 전통적인 서양 음악 장르의 하나인데요. 거기에 재즈의 리듬을 입혀서 아주 흥겨운 미사곡이 탄생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특별한 무대를 위해서 코즈 밴드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큰 박수로 저희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Thank you.
이번 무대는 한국 가곡 무대입니다. 그리움이라는 제목을 담았는데요. 앞에서 연주해 주신 우리 하남 시립합창단 여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올해가 여성으로서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내년부터는 혼성으로 편성되어서 이제 혼성합창단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간 활동했던 많은 기억들 그리고 그리움 이러한 마음들을 담아서 저희가 김소월님의 시 진달래꽃 그리고 못 잊어라는 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두 곡 같이 끝까지 감상해 주실 거죠? 떠나가실 때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무대 제목은 인생이란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합창단도 힘들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힘들어 힘들어 우리의 그런 정서 그리고
그러나 희망, 또한 코로나에 대한 분노를 조금 표현해 봤습니다. 이번 무대는요,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춤추며 노래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박수로,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권동현입니다. 네? 제가 하남시립합창단 지휘자가 됐다고요? 코로나 긴급 속보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아, 안 돼!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선생님, 마스크 잠깐만 벗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이러다 폐업하겠어. 아, 짜증나. 언니 빨리 먹어. 9시면 식당 문 닫는데. 아, 숨이 차서 운동을 할 수가 없네. 아, 마스크 좀 벗고 싶다. 아, 일자리는 다시 언제 구하냐. 집에만 있는 것도 눈치 보여.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해. 다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로 지친 모든 사람들을 백신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리라.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아쉽게도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훌륭한 공연에는 뭐가 따르죠? 그렇죠. 앵콜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앵콜 앵콜 하시는 소리가 제 귓가에 막 들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이 무대에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했던 한 단원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서 저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실 거죠?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남시립합창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노래하는 합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